괜찮아요. 얘기해봐봐요. 죽이지 않아.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은 오픈을 하실 예정이니까 왜 너무 좋아요? 두 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10분인데? 네? 일주일이면 돼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저는 서대문구 쪽에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먼저 알아봤는데 홍제동, 제가 살고 있는 홍제동 좋은 거 많은데? 피터팬이랑 네이버 부동산 해가지고 매물 이렇게 괜찮은 거 일단 다 집어넣고 전화 돌렸거든요. 한 군데가 너무 이화동에 너무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네네. 매물을 보러 갔었어요. 거기가 바닥 난방이 없는 바닥 난방이 없으면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닌가요? 주택을 공방으로 쓰던 곳인데 주택은 맞아요? 네, 주택이에요. 위반 건축물 없고? 위반 건축물 없었어요. 확인했을 때. 바닥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바닥이 그냥 저기 시멘트 바닥 같은 그냥 이렇게 바닥이더라고요. 카페처럼 이렇게 벽이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조금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오히려 색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으로 봤을 때 괜찮았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생각보다 조금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일단 거기는 보고서 적고 왔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전화 알아보고 있는데 홍제동보다는 그 위쪽 불광 그쪽으로는 좀 있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봐 보세요. 그러면 너무 많이 뭐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하철역이 멀다고. 네. 괜찮아요? 있어요? 매물이 있기는? 근데 조금 너무 멀리 도보로 한 20분 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그런데 매물이 있던데 매물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네. 수리도 다 돼 있고? 수리 안 돼 있는 곳이 더 많아요. 페인트 두 배 작업한 정도는 해야 되는 조금 이렇게 오래된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쪽은 그래서 너무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은 조금 일단은 빼고 좀 그 오픈을 지금 하나도 못 했어요? 매물을 결국 못 구해서? 네, 그때 매물 핑계일 수 있는데 전화를 막 돌리는 게 이제 매물 막 찾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전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 빼서 하고 근데 퇴근하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낮에 시간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완벽한 물건은 없어요. 그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없는데 부족한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냥 그걸로 보면은 물론 이제 모든 구색을 다 맞춰가지고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이런 걸 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내 거 그냥 사서 하면 돼요. 내 건물. 부족한데 좀 모자른데 이제 생각했던 거보다 성에 차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것 때문에 해본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완벽한 걸 찾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코칭 멤버로 같이 들어올 예슬씨라고 있어요. 첫 번째 물건을 말아 먹었거든요. 왜냐면 월세로 들어갔는데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세팅까지 해놓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시라고. 그 성인 학습자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딸이 15살이거든요. 우리 딸도 내 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우리가 늙어가는 입장에 내가 하란 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 안 하시더라고. 엄청 거기에서 몇 달을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힘겹게 신촌에 단독 매물을 구했는데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는 거. 카풀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메인 그건 위치는 아니에요. 그 낡은 단독주택을 두 달 가까이 이제 수리를 했어요. 진짜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9월에 오픈했고 10월에만 460% 안 찼을 때 그거는 꽤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11월 가면 거기 한 개에서만 순수익이 월세 내고도 한 400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쌤이 그냥 지하에서 하라는 거 할 걸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 한계를 깰 수가 없어요, 진수 씨. 아무리 여기 짱구를 굴려가지고 몇 달 동안 고민해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게 시작을 뭔가를 해야지 거기서 어떻게 이걸 가꿔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또 두 번째 것도 있고 세 번째 것도 있는 건데 하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뭐냐면 완벽하게 시작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할 생각을 하면 돼. 할 생각. 아까 지금도 그랬죠. 불광도 끝자락 어쩌고저쩌고 하면 돼요. 뭐 아니 못 볼 뿐이에요. 거기서 내가 인생을 내가 바꾸겠다 이런 못 바꿔요. 그게 쌓여야지 어느 시점에 바뀌어요. 이거 한 개로 돈을 내가 진짜 많이 벌겠다 안 돼. 근데 요거 하나 해가지고 일단 경험을 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게라도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본 경험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스타트가 끊겨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경험이 있고 여기서 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가 있는데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죠. 그래서 불광동 그 끝자락까지 간 거는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걸 거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막 입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임대인들이 아무래도 을이겠죠. 조금 빨리 임차인 구하고 싶고 그리고 내 거 좀 고쳐준다 그런 사람 구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오케이를 하겠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오픈을 하셔야 되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관광재사일지 아니면 뭐 상업재사일지 나름대로 이제 상권 분석을 해야 하지만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하실 거면 오픈만 해놓으면 그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 정도는 나실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서울은 다 잘 되고 두 번째, 지하철에서 조금 가깝다면 유리하고 세 번째, 혹시 인근의 관광지나 비즈니스 수요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올만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걸 오픈하실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벽한 스타트를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안에서 한번 그냥 시작을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하시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사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발전시켜 가시면 되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가볍게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 안에서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엄청나게 큰 부수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솔찬히 월급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우선 매물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 타임라인을 짤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인테리어 할 거다. 언제까지 세팅할 거다. 이런 스케줄을 이제 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셉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유행하는 거는 되게 코지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세팅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물건을 구하고 수리를 하고 컨셉을 정하고 세팅을 하는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은 오픈을 하실 예정이니까 왜 너무 좋아요? 이거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거리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늦게 벌고 싶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빨리요. 네. 그러면은 두 달 있다가 돈 벌 거예요? 일주일 있다 돈 벌 거예요? 일주일 후에요. 네. 그러면은 잠을 하루에 3시간 자야 될까요? 10시간 자야 될까요? 3시간. 네. 답은 나와 있어요. 하루를 일주일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루를 이틀처럼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는 완벽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동의되면 일단 해본다. 근데 너가 구할 때 그 약간 빠그러지거나 가능성은 있어요? 하는 물건은 혹시 없었어? 저게 이천의 백 어때요? 이천의 백 한호 좋아요. 좋아. 너무 그럼 준영 씨? 그럼 준영 씨 가요. 하실 분 쪽에 번호 하나 딸 수 있는 거다. 빨리 선택해요. 저요? 그래 너. 너 또 하게? 괜찮겠어? 네네. 그러면 일단 다시 연락 주세요. 예, 세 개. 여기로 해도 되겠다. 이랑 쪽이니까.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긴 한데, 그죠? 그리고 가 보니까 거기에 타려고도 그렇고 외국 사람이 되게 많고 그쪽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결국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잖아요. 외국인들이 풀박으로 다 채워줘요, 많이.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걸로 그러면 오늘 3시에. 지수 씨는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은 세 분은 를 가시고 네.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좀 이쪽 지역 자체가 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수리 비용이 한 1,200 정도 들어갈 수 있다. 많이 들어가면 300까지 들어갈 수 있다. 세팅비 제외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가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 돈을 쓰더라도 뭐 한두 달이면 어차피 다 벌 거니까.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나 뭐 이런 불법 요지가 있는지 건축물 대장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현장에 갔을 때도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사 중에도 발견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증금이랑 월세를 협의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동의가 정말 다 되는지 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우선 가계약금을 걸고 동의가 되지 않죠? 그러면은 그 가계약금을 다시 받는다라는 조건으로 일단 동의를 한번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봐. 그렇게 해서 오늘 3시라고 하니까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다녀오실까 봐요. 이렇게 세 분은 쪽에 다녀오시고 준영 씨는 쪽에 다녀오시고요. 끝! 잘 먹겠습니다. 결전에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오! 축하드립니다!